일랄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리의 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화장품을 엄청 많이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좀 먹을게요. 제가 산 제품들이 모여있습니다. 여러분 저 화장대 바뀌었어요. 너무 예쁘죠? 여기가 이제 채워질 겁니다. 첫 번째 제일 큰 것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짜잔! 요게 일반 제가 쓰는 이런 두꺼운 솜보다는 좀 더 뭐 흡수가 되나? 2분의 1 스킨으로도 놀라운 촉촉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스킨 닥토할 때 쓰려고 샀습니다. 이거 세일하길래 쟁겨놓으려고 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서 대용량으로 한번 구매를 했었던 적이 사실 있었는데 그때 사은품으로 온 아이가 있어요. 이거예요, 바로. 근데 이게 샘플이더라고요. 양이 꽤 많고 이거를 제가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먼저 크림을 샀고 세럼도 샀어요, 세럼. 세럼부터 뜯어볼게요. 우와! 보세요. 너무 좋은데? 좋아, 좋아. 가벼워, 가벼워. 그 안에부터 진짜 시원하게 딱 꽉 차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붉은색으로 보이면 교체를 하란 뜻이래요.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것도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이게 뭐야? 텀블러야, 뭐야? 텀블러야! 오! 제가 샘플로 받아서 다시 좋아서 산 크림. 어디 생각을 했네? 암튼, 너무 잘 쓸 것 같아요. 치크. 오! 난 포장도 이렇게 예쁜 게 좋더라고. 보세요, 펄. 나 이런 색깔 너무 좋아. 가을에 되게 좋겠다, 가을에 하기. 이것도 예쁘다. 이거 완전. 나 이런 색깔도 좋아. 이 빨간색 너무 마음에 든다. 흔히 약간 들어있지 않은 그 색 아시죠, 여러분? 그런 느낌이에요. 오, 좋아, 좋아. 나 완전 잘 샀다. 딱 그 기본적인 템들 알죠? 색깔 딱. 짜잔, 요렇게 세 가지 색깔들을 샀습니다. 그다음에 데이지크에서 블러샷. 짜잔! 너무 신나가지고 설명하기도 전에 뜯었네? 그다음에 요 보라 색깔 약간 느낌 나는 것들 되게 예쁘다. 볼터치 치크예요, 또. 가루 타입이 아니라서 이걸로 빰빰빰 해서 이렇게 톡톡 바르는 건가 봐요. 오, 이거 색깔 되게 예쁘다. 그다음에 또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잘 쓸 것 같아, 내가. 완전 오, 촉촉해. 그리고 색깔이 되게 은은하게 발려진다. 잘 산 것 같아요.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아마 이게 그거 뭐지? 한복 입고 찍으신 제품인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짜잔, 이런 색깔입니다. 저 약간 가루 치크밖에 안 써보다가 처음으로 이런 치크 도전하는데 한번 열심히 발라볼게요. 스틸라. 저랑 잘 어울릴만한 것들을 산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아마 제가 그걸로 산 것 같아요. 투명색. 마스카라를 바르고 이거를 발라주면 고정력이 되게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색깔 진짜 예쁘다. 되게 은은하게 잘 될 것 같아.
실력 없으면서 약간 이런 제품에 기대는 편이거든요, 저는. 요거는 약간 색깔이 좀 더 진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아, 여러분, 좀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삐약버 섀도우를 하나를 샀었는데 똑같은 걸 샀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네요. 다행이다, 여러분. 아, 그럼 내가 이걸 담아놓고 저걸 하나 또 담았네. 나 왜 그랬지? 여러분, 이게 진짜 이쁘거든요. 이쁘죠? 짜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섀도우들을 대량 주문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롬앤. 색깔들이 다 예쁘더라고요. 이번에 큰맘 먹고 샀습니다. 요거. 글리터 가득. 저 이거 진짜 완전 기대돼요. 글리터들만 있는 섀도우입니다. 잇! 나와라. 얼른 나와라. 궁금하다. 아, 너무 잘 샀다, 이거. 대박이죠. 나 이거 보라색. 나 이거 보라색이랑 이거 분홍색. 이거 마음에 든다. 우와! 보라색 진짜 예뻐. 꼭 보여드리고 말 테야. 보이시나요? 누구야? 누구냐고? 오빠 왜요? 최고다. 아니, 이번에 산 게 너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약간 좀 행복한데? 제가 약간 예전에는 사는 톤들이 비슷했다면 요즘엔 조금 다양하게 많이 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좋아하는 색 상관없이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진짜 예쁘다. 이게 팔 피치 달리아 가든. 나 약간 섀도우 향 맡는 게 좀 한 번씩 그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섀도우 향 같은 거 맡으세요? 오! 요거는 내가 도전 안 해본 색감이긴 해요. 오! 아니, 근데 케이크 이거 디자인들이 너무 예쁘게 나왔다, 다. 찍혔어. 요거 완전 그냥 기본? 기본적인 것 같아요. 되게 가을에 바르면 예쁠 것 같은 색이긴 해요. 제가 요즘에 약간 섀도우 좀 조합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 중이라 이런 다양한 색깔들 있으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헉! 색깔 진짜 예쁘다. 내 취향. 저 약간 분홍빛 한 거 좋아하나 봐요. 요 펄 예쁘다, 요 펄. 펄 되게 예쁘다. 섀도우들은 끝났고 요거. 롬앤 한올 샤프 브로우 W2 마일드 우디. 제가 눈썹 그리는데 펜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 진짜 얇은 제품이 필요해서 하나 샀어요. 그냥 무난한 갈색깔로 샀습니다. 진짜 얇네. 오, 좋아. 엄청 얇아.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네. 말랑말랑하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완전 내 스타일. 내 스타일 찾았어. 짜잔. 제가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들도 선물 받아서 쓴 게 많아요. 그러다가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사서 쓰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르면서도 공부 아닌 공부하게 되는 그런 느낌 아시죠? 요거는 조금 어둡다. 완전 이거 완전 핑크 진짜 좋네. 내 스타일.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어뮤즈 듀 벨벳 5번. 포장 되게 예쁘다. 포장이래. 그 디자인. 이거 완전 연하다 되게. 제가 원래 화장품 모으는 거 진짜 좋아하고 약간 취미 아닌 취미처럼 그렇게 좋아했는데 애기 태어나고 아마 화장품 한번 싹 정리하고 화장대도 원래 있었는데 재율이가 너무 이제 애기 때 올라왔어서 눈물을 머금고도 정리를 해서 화장품을 안 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열도 안 해놓고 안 사게 되다가 이번에 이렇게 좀 화장대 정리를 해봤는데 그때 다시 또 저의 취미 아닌 취미가. 오늘의 최애는 저 가운데 핫핑크. 이렇게 해서 립스틱. 립스틱 계열들은 다 언박싱을 했습니다. 마지막 까먹고 안 한 거 있어요. 아이소이 거. 아이소이 잡티 세럼. 옛날에 지우개 세럼이라고 아이유 선배님께서 광고하실 때 저 진짜 많이 썼거든요. 최근에 안 쓰다가 또 이번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에 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흔적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 두 개도 그걸 구매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놓잖아요. 사놓거나 선물을 받아서 정리를 해놓으면 저희 오빠도 되게 잘 쓰더라고요. 제 화장품들을. 아마 이것도 오빠랑 같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한번 싹 하고 여러분들께 제 화장대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생각보다 수납이 정말 넓어가지고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블러셔. 여기는 파운데이션. 뭐 팩트. 이거는 뭐 프라이머도 있고. 픽서도 있고 아까 산 세럼. 여기는 향수존입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보내준 선물해준 조명. 이건 내 머리띠. 세수할 때 쓰는 헤어밴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 화장대도 공개할 겸 화장품 언박싱도 우리 율루랄라 분들과 같이 했네요.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수다 떠는 느낌으로 같이 이렇게 막 뜯는 기분을 내니까 뭔가 박스 뜯는 것도 재밌고 시간도 빨리 가고 이러네요. 저는 오빠가 부탁한 일이 있어서 그거 조금 하고 그러고 이제 쉬다가 재유리를 데리러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신 영상이나 보고 싶으신 저희 모습들, 저희 가족의 일상들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요.